자, 오비탈.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1s, 2s 오비탈의 모습과 각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 그림이 보이시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s와 2s가 있어요. 1s는 이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ES는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발견될 확률이죠. 발견될 확률. 전자는 원운동을 한다. 자, 오비탈이라는 것은 이 원자가 있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는 실제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고 주장한 것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일 때고, 전자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원자 모형, 확률로서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그런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운동이 아니라 어떤 확률 분포로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1s 오비탈에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방향에 상관없이 같다. 그렇죠. 이게 s 오비탈의 특징이죠. s 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더라도 그 확률이 이렇게 이거를 y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킨 그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만 일정하면 확률은 다 어디서든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거는 2s 오비탈이건 1s 오비탈이건 3s 오비탈이건 s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디귿. ES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곳이 있다. 그렇죠. 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곳을 바로 마디라고 하죠. 이렇게 마디 부분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자, 42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s 오비탈은 어떤 구 형태를 띠고 있고,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을 띠고 있죠. s는 구형이고, p 오비탈은 어떤 아령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p 오비탈은 이 오비탈의 세 개가 있는데 그 방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축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X축, Y축, Z축이라고 할때이 X축을 따라서 하나가 있고 Y축을 따라서 하나가 있고 Z축을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세 개의 방향으로 p오비탈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s오비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p오비탈은 이 방향별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기억. 자,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p오비탈은 모든 전자값들이 존재한다. 자, 주양자 수가 1인 전자값들이 있고 2인 전자값들이 있고 3인 전자값들이 4 이렇게 나가는데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s오비탈만 있고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sp가 있고 3일 때는 spd가 있고 4일 때는 spdf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오비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P오비탈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P오비탈의 총 수용 전자수는 S오비탈의 3배이다. 그랬죠. S가 원자, 궤도함수가 하나일 때 P는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긴 최대 2개 들어가는데, 여긴 최대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자 수용할 수 있는 그 양이 P오비탈은 S오비탈에 비해서 3배가 많은 거죠. 니은도 맞고, 디귿, 다전자 원자의 L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는 P오비탈이 S오비탈보다 높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드렸죠. 수소일 때는 1S, 2S, 2P. 이렇게 1S가 있고 2S와 2P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랬어요. 3S, 3P, 3D. 주양자 수가 3이면 S건 P건 D건 간에 다 같다 그랬어요. 언제? 수소일 때. 그런데 헬륨부터. 헬륨부터를 뭐라 그래요? 다전자 원자. 전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같은 2, 같은 3이라고 하더라도 S오비탈, P오비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S보다는 P가 높고 S보다는 P가 높아지고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얘기죠. 자, 44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2px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가, 이게 납니다. 이게 하나의 오비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번, 전자는 오비탈의 경계면을 따라 운동한다. 전자가 이 경계면을 따라서 운동한다? 틀린 말이죠. 전자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발견될 확률로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그건 틀린 말이죠. 2번, 가와 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다. 가와 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은 거죠. 이게 하나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어디서의 발견 확률이 높고 낮다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발견될 확률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와 나가 뭐 여기는 여기 더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더 이쪽으로 가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다르지 않냐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가의 벌크와 나의 벌크 이 두 벌크를 따졌을 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어느 한 군데서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2번이 맞고 3번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다 그랬는데 자 2p 오비탈의 발견 확률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2p니까 3p부터 마디가 생기니까 2p는 마디가 없어요. es는 마디가 있지만 2p는 마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거는 왼쪽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서 최대 확률이 되고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멀수록. 그리고 3번은 그래서 틀렸고 4번 전자 한 개가 채워질 때는 가 또는 나 어느 한쪽에만 들어간다. 가 또는 나 어느 한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P오비탈 EPX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EPY, EPZ가 되는데 EPY, EPZ가 되는데 이 하나에 만약에 EPX에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 전자가 한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느 쪽에 머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양쪽에 이렇게 다 분포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3번은 틀렸죠.
아니, 4번으로 하고 있죠. 전자 한 개가 채워질 때는 가 또는 나오는 한쪽에만 들어간다? 틀렸죠. 동시에 다 발견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5번.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R보다 먼 지점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R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확률이 90% 이상일 확률만 이렇게 체크를 했을 뿐이지, R보다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발견될 확률이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100m 밖에서도 발견될 확률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90%의 제한적인 발견될 확률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지, 어디서든 발견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은 2번이 답이 되죠. 자, 그리고 전자 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스스로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51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1번을 보시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자, 이렇게 있을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거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것은 K 플러스죠. K 플러스가 아르곤과 같은데 Na 플러스는 네온과 같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칼슘 2 플러스 5 2라고 했는데 거기 2 마이너스, 2번은 칼슘 2 플러스와 O 2 마이너스가 있어요. 칼슘 2 플러스는 아르곤과 같고 O 2 마이너스는 네온과 같죠. 이것도 틀렸고, 3번 K 플러스 O 2 마이너스, K 플러스는 아르곤과 같고 O 2 마이너스는 네온과 같죠. 틀렸고, 4번 칼슘 2 플러스 황2 마이너스, 황2 마이너스는 아르곤과 같고 칼슘 2 플러스는 아르곤과 같죠. 둘 다 아르곤과 같아서 4번이 답이죠. 자, 55번 보시겠습니다.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다. 이 상태에서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가진 오비탈의 수는, 전자를 가진 오비탈의 수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익숙해지면 바로도 보이지만 풀어서 쓰면은 1s에 하나, 둘, 2s에 하나, 둘, 2p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s에 하나, 둘, 3p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죠.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훈트의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훈트의 규칙은 각방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수를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5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 16인 화학원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화학원자의 설명이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는 1s 2개, 2s 2개, 2p 6개, 3s 2개, 3p 4개이다. 자, 이거 해보시면 되죠. 황은 수, 해, 리, 배, 풍, 탄, 철, 산, 풀, 내. 16번이죠. 자, 30번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6번이면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10개고 6개가 차야 되니까 여기 4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맞고, 2번, 바닥 상태에서 8개 오비탈을 갖는다. 바닥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오비탈을 갖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1s, 2s, 2p, 3s, 3p 바닥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오비탈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황은 수소와의 공유결합, 마그네슘과는 이온결합을 한다 그랬죠. 황은 수소와는 공유결합을 하겠죠.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는 Mg2 플러스 S2 마이너스 형태로 이온결합을 하겠죠. 금속, 비금속은 이온결합을 합니다. 자, 4번. S2 마이너스의 반지름이 19K 플러스보다 큰 것은 핵전화량이 작기 때문이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S2-는 아르곤과 같고 K+도 아르곤과 같죠. 이 19를 K+보다 큰 것은 핵전화량이 작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둘 다 아르곤과 전자 배치는 같은데 핵의 양이 누가 많아요? K가 많죠. K가 S보다 양성자 수가 두 개가 많죠. 그래서 핵전화량이 작기 때문이다? 맞죠. K 플러스는 핵전화량이 S2 마이너스보다 크기 때문에 더 작은 거죠. 그 말이 같은 말이죠. S2 마이너스 반지름이 큰 것은 핵전화량이 작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못 끌어당겨서 원자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로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영희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원소를 규칙에 따라 그림과 같이 배치하려고 한다. 리튬, 탄소, 산소, 네온, 소디움, 염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비활성 기체의 맞은편에 있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이온화 에너지는,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자,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염소, 아르곤, 네온, 아르곤은 여기 없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면은, 소디움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게 되겠죠. 그래서 소디움을 일단 아무데나 그려보시는 거예요. 소디움을 여기다가 넣었으면은, 비활성 기체의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은, 소디움 맞은편에 비활성 기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네온이 되겠죠. 그래서, 소디움과 네온은 일단 체크를 했어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두 원소는 각각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있다.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이죠? O랑 Cl이 되겠죠. 아무데나 그리세요. O랑 Cl. 나중에 안 맞으면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O랑 Cl도 표시를 했고.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은 바로 옆에 있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 원자과 전자는 리튬, 나트륨이 같고, 여기서는 다르죠. 예. 플로우로 밑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은 바로 옆에 있다. 리튬이 여기든 여기든 어느 쪽에든 리튬이 들어가겠죠. 할로겐 원소는 다이아몬드 성분 원소와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있다. 다이아몬드 성분 원소는 탄소죠. 탄소는 할로겐 옆에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여기 있겠죠. 그럼 리튬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Cl의 맞은편에 있는 원소는 Cl의 맞은편에 있는 리튬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원소의 주기성. 자, 68번 보시겠습니다. 2주기 원소인 리튬과 플로우로 원자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리튬은 전자를 잃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틀렸죠. 리튬이 이런 식으로 될 때, 리튬은 이렇게 있고 전자가 두 개 있고 최각 전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떼어내고 두 개가 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는 만큼 에너지가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무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뗄 때는 무조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안정해지느냐? 그건 이제 얘가 나가고 나서 어떤 결합을 할 때 총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전자 하나를 그냥 떼어내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쓰면서 전자를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서건 간에 전자 하나를 떼는 데는 무조건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1번은 맞는 얘기죠. 전자를 잃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맞는 거죠. 얘가 간단히 높은 에너지 상태로 나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얘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F는 전자 한 개를 얻을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F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플로우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이게 전자 친화도죠. 그래서 플로우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옥텟을 만족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고. 3번. 리튬의 원자 반지름은 플로우로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있는데,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핵,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고 했죠.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더 전자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리튬의 원자 반지름은 플로리 원자 반지름보다 크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리튬의 반지름은 리튬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 자, 리튬 플러스의 반지름은 원자일 때보다 리튬 플러스는 껍질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더 작죠. 맞는 말이죠. 자, 7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중성 원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단 AD는 원소 기호를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질소인 걸 나타내는 거죠. 지금 중성 원자라고 했으니까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전자 수가 양성자 수랑 같은 게 중성 원자니까. 그래서 A는 전자가 7개, 그러니까 양성자가 7개인 질소, B는 하나만이니까 산소, C는 소듐, D는 해보시면은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자, 1번. 비금속성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얘가 A고 B는 산소죠.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산소가 질소보다 비금속성이 크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금속성의 크기는 D가 C보다 크다. 알루미늄이 소듐보다 크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은 여기 있고, C는
얘가 C고 얘가 D죠. 금속성의 크기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소디움이 알루미늄보다 금속성이 큰 거죠. 그래서 틀렸고,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DC이다. D보다 C가 크다. 같은 주기에서, 같은 3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D가 더 작죠. 소디움보다 알루미늄에서 작겠죠. 4번. 제일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온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가 더 큰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 값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클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게 맞지만, 베를륨과 붕소도 역전이 되고 질소와 산소도 역전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질소를 보면은 산소를 보면은 수해, 리베, 봉탄, 질. 수해, 리베, 봉탄, 질, 산. 이렇게 되는데, 이 질소에서 떼는 것보다 산소에서 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소의 유해 핵전화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전자 떼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산소는 여기 반발력이 작은,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살짝만 해도 더 쉽게 떨어질 수가 있지만, 질소는 지금 안정한 상태죠. 각방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에서 떼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이거죠. 이거를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베를륨과 붕소도 마찬가지로 전도가 되는데, 베를륨은 수해, 리배 이런 상태고 여기는 안 차죠. 붕소는 수해, 리베, 붕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를륨에서 떼는 것보다 오히려 붕소에서 떼는 게 더 쉽다 이거죠.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떼는 거는 더 쉽다. 그래서 역전이 된다. 붕소에서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 두 구간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베를륨 붕소에서 역전, 질소 산소에서 역전,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4번이 맞다. 자, 86번 보시겠습니다. 나트륨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나 이온, 기체 상태의 원자나 이온 1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1, 2, 3번 보시면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체 상태, 요 기체 상태란 말 때문에 요 문제가 나온 거죠. 기체 상태의 원자나 전자 1몰에서 전자 하나를 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1단원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